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옥채널입니다. 오늘은 바깥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와, 지금 정말 요즘에는 비 때문에 많이들 피해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은 더 따라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샵에서는 지금 우리 개발선장들이 참참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파트에서 키우고 있던 개발선장을 큰 거를 한두 개를 가지고 내려왔답니다. 이제 샵에서는 제습기도 틀어주고 이렇게 제가 항상 일할 때는 일하고 또이 우리 선임장들을 보고 항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아파트에서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게가 지금 선임장으로 지금 꽉 찼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에는 보통 보면 흙을 말라놔도 또 비 오고 나면 습도 때문에 흙이 젖어 있어요. 그런 걸 보시죠. 집에서 한두 개씩 키우신 분들은 뭐, 그 제습기도 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보면은 말랐다 싶으면 또 비가 오면은 그 흙이 아주 이렇게 푹 젖어 있는 것처럼 습도 때문에 이렇게 젖어 있답니다. 그럴 때는, 물웅병이 생기기 때문에 물웅병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같이 해볼게요. 저는 지금 제습기를 틀어주기 때문에 지금 지금 위에가 지금 약간 바싹 말랐어요. 그런데 또 제습기를 끄어놓고 나면 또 위에가 또 흠뻑 젖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젖어 있더라고요, 흙들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가습기 안 틀고 그냥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흙이 이렇게 좀 젖었어요. 그럼 젓가락, 이게 제가, 저는 이 나무젓가락을 쓰고 있어요. 엄청 편해요. 뿌리도 안 다치고 그래서. 그래서 깊이 쑥 집어넣으세요. 그래가 이렇게 뱅뱅 돌려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으세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면 얘들이 습도가 많이 건조가 되기 때문에 물웅병 걸릴까 봐서 걱정을 조금 덜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름만 되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항상 이렇게 화분 둘레로 이렇게 구멍을 뽕뽕 뚫어주고 있습니다. 뱅뱅 둘러가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은 물웅병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렸죠. 그 밑에 여기 제일 뿌리에서 흙을 치워주라고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밑둥에 흙은 다 치워졌습니다. 여기가 밑둥에 흙이 차 있으면 물웅병으로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밑에는 흙을 치워줬기 때문에 지금 뿌리가 보일 듯말 듯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그래도 걱정이 되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뱅뱅 이렇게 찔러서 요 가운데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지지대 때문에 참 긁어져서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뚝 뻥뻥 뚫려주고 이렇게 뱅 뚫려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 공기통이 뚫리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면 많이 건조가 된답니다. 그래서 뿌리에 조금 이제 자극이 덜 가서 물웅병이 덜 생긴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뱅 둘러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뱅뱅 돌리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뽕 뚫려요. 크게.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이렇게 뚫어 놓을게요. 자, 그래도 속에는 지금 젖어 있습니다. 겉에는 마른 것 같아도, 겉에는 속에는 젖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젖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뱅 둘러가면서 이렇게 뽕뽕 뚫어 놓으면 공기가 이리 속으로 속속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좀 건조가 돼서 그 물웅병이 덜 생긴답니다. 자, 여기도 이거는 지금, 아우 세상에, 이거 보세요. 지금 막 세잎이 나와갖고 난립니다, 얘는. 지금 묵은둥이 우리 봄꽃 그 개발선인장이죠. 원종 개발선인장인데 지금 먼저 잎을 다좀 따줬더니 세잎이 나와갖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렇게 지금 비 오는 날그 장마철에도 세잎이 이렇게 나와서 한참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흙이 많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을 하나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젓가락을 집어넣어 뱅뱅 둘러주시면 이렇게 뿌리 쪽에 옆에 흙 쪽에 이렇게 뱅뱅 둘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리면 얘가 그 물웅병도 안 생기고 공기가 잘 통해서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이제 다른 거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이쪽에도 약간 젖어 있죠? 지금 흙이 젖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속에는 젖었어요. 지금 겉에는 마른 것 같아도 속에는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내주세요. 자, 이렇게 크게 구멍이 뚫혔죠? 자, 그러면은 안심이 좀 됩니다. 지금 앞으로 막비올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렇게 크게 뚫혔어요. 계속 습도가 가득 차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조금은 그래도 안심하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구멍이 크게 뚫혔습니다. 자, 이쪽에도 이렇게 젓가락을 집어넣고 뱅뱅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답니다. 자, 그래가면서 이렇게 키워야 우리 또 안심하고 우리 개발선장이 잘 크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관리가 되죠. 그래, 여러분들 오늘 또 또 해욱 채널에 오셔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구독자님들이 항상 오셔서 이렇게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또 들려주시고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또비 오는 날인데 몸들 조심하시고 건강한 날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